이른 봄날, 길을 잃은 듯 보이는 두꺼비 한 마리가 기도하듯 부처님 앞을 서성이고 있다.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망월지는 전국 최대 규모의 두꺼비 산란지로 매년 3월 중순이 되면 수많은 어미 두꺼비들이 산란을 위해 망월지로 이동하는 모습이 장관을 이루는 곳이다. 인근 욱수골에서 시작된 여정은 불광사에 이르면서 마지막 고비를 남겨두게 된다. 암컷에 비해 크기가 작은 수컷은 암컷의 등 위에 올라타 주변을 살피고 있다. 선택받지 못한 수컷들은 배수로를 서성이며 기회를 엿보고 있는 중이다. 그들이 넘기에는 배수로의 턱은 너무나 높은 탓이다. 간혹 수컷들은 같은 수컷을 암컷으로 오인해 올라타려고도 한다. 운 좋게 배수로를 넘긴 수컷은 또 다른 괴를 엿보며 망월지로 들어가기도 한다. 강렬한 햇볕이 내리쬐는 불광사의 앞마당. 두꺼비 한 쌍이 힘겨운 여정을 하고 있다. 여정의 마지막. 망월지에 도착하더라도 수컷은 안심을 할 수가 없다. 바로 기회를 엿보고 있던 또 다른 수컷들의 도전을 이겨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불광사 인근의 텃밭에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두꺼비가 자리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니 암컷 한 마리에 두 마리의 수컷이 달라붙어 있는 것이다. 먼저 수컷을 차지한 녀석이 다른 도전자를 밀어내어 떨쳐내지만 그들에게는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다. 바로 두꺼비에게는 너무나 높은 석축을 내려가야 하는 것이다. 힘겹게 석축을 내려오지만 그들에게는 또 다른 고비가 남아있다. 배수로를 따라 기회를 엿보고 있던 수많은 수컷들의 도전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다.
수많은 도전자들을 힘겹게 물리치고 배수로를 올라섰지만 그들에게는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온다. 목적지인 망월지에 가기 위해서는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이겨내고 마당을 가로질러 가야 하기 때문이다. 운 좋게 망월지에 도착한 두꺼비들은 이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며 힘든 여정의 끝을 맞이한다. 40여일이 지나 다시 찾은 망월지에는 5월의 푸르름과 함께 새로운 생명들이 가득 자리하고 있다. 5월의 끝자락, 비가 오는 이른 아침, 망월지 한켠에는 드디어 오랜 기다림을 끝낸 아기 두꺼비들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 손톱 크기만한 자그마한 아기 두꺼비들의 발걸음은 너무나 힘겨워 보인다. 그들에게는 작은 돌덩이마저 넘어서야만 하는 커다란 고난으로 다가오기 때문일 테다. 길을 잘못 들어선 아기 두꺼비는 암벽 등산을 하듯 힘겹게
대리석 벽 모서리를 따라 오르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내 힘에 부친 듯 그만 떨어지고 만다. 제 몸보다 몇 배는 큼직한 달팽이를 본 듯 만 듯 무심히 지나치기도 한다. 힘겨운 여정을 응원하듯 내리는 단비를 맞으며 아기 두꺼비에게는 너무나 높은 듯 보이는 적축을 한간 힘을 내어 오르기 시작한다. 석축을 힘겹게 올라선 아기 두꺼비는 앞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힘겨운 여정을 바라보며 잠시 한숨을 내쉰 뒤 다시금 힘겨운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